안녕하세요. 마술사 문태현입니다. 마술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술에 걸리면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술에 걸리는 분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분들이고 오히려 똑똑한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혹은 시각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찬찬히 설명드리면서 왜 그러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사실은 마술의 어떤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마술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은 카페에서 한번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이 냅킨이죠. 이 냅킨을 가지고 한번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냅킨을 일단 펼쳐서요. 이 냅킨의 정중앙 부분을 이렇게 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아, 잘 보세요. 다시. 지금 이 냅킨 정중앙 부분이 이렇게 꼬여있죠? 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중앙 부분을 조심히 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꼬아준 뒤에 이렇게 뜯어질 수 있네요. 이렇게 뜯어지는 꼭대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부어주면 천천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면 꼭대기가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마술이었습니다. 이 네킷 마술의 트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중앙 부분을 자른다고 하고는 잘랐지만 다시 원상복구 됐죠. 근데 여기에 트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보시면 이렇게 뜯겨져 있죠. 아까 제가 뜯었던 건 모서리가 이 중앙이 아니라 모서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이걸 뜯고 이걸 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뜯긴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네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처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고요. 같이 따라해 주시면 이해가 좀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휴지를 잡아서 이렇게 꾸겨주겠다 하고는 중앙 부분을 꾸겨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중앙 부분이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하고는 다시 펼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중앙 부분을 이렇게 꼬아서 펼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정말로 중앙을 꼬았구나. 그리고 중앙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이 중앙을 잡고 잡을 때 펼쳐서 다시 잡는 순간에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구겨서 어느 정도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화장실을 잡을 때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뜯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뜯어주시면 되는데 이 순간에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여기를 접으면서 이 부분을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으면서 뜯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 안에 약간 움켜주신, 이렇게 손으로 숨겨주신 다음에, 바로 중앙 접어놨던 이 부분을 이렇게, 중앙 부분에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돌려주는 모션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하고는 여기에 붙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대로 엄지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그냥 엄지검지 안에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모서리 부분을 화장실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가려주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면은 천천히 펼쳐주면 마치 원상태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번 마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미스디렉션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몰래 다른 곳에서 어떤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리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 미스디렉션이라는 말입니다. 마술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디스트랙션을 활용한 이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이 한 가운데에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번 마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살면서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있느냐, 그런 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해내고 있을 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의 이유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얘기 드린 거 있죠? 마술에 걸리면 바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 사실은 그런 선입견이 잘못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마술에 보통 잘 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술에 걸리지 않고 막 마술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일부러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일부러 다른 곳을 보죠. 그렇지만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렇게 마술의 방법을 알고 그냥 보고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집중력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성격일 때 이 마술이 굉장히 쉽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술의 원리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포커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입견을 이번 마술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술사들이 여러 가지 마술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좋은 모습들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술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본다고 담아봤는데 재밌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사 문태현이었습니다.